하이하이 탑이다. 탑에 그런 챔프가 하나 있긴 하지. 만능 엔터테이너죠. 그냥 막 다 찍어 누르는. 어? 근데 그게 더 대단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부러진 칼로 다 찍어 눌러. 바로 그 캐리. 그 캐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응 이응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립은 지겨워요 형. 오래 사귄 여자친구한테도 그만할 거야? 어? 너 이 녀석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구나. 제드 제드맨 좋아. 립은 하지 마라 제발. 우리 방에서 립은이 지겹다고? 설마 꿀탱탱님 방과 제 방송을 혼동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립은 피지컬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제 방송에선 립은 해마다 10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 방송입니다. 탑 아이번 각입니다. 탑 아이번이요? 아이번! 아하, 내가 아이번을 안 샀네. 최고로 잘한 선택이 되었군요. 좋습니다. 어쩐지 사기 싫더라니. 이래서였구만. 좋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 하나 할게요. 어떤 캐릭 나오던 수긍하겠습니다. 녹였을 때 처음 나오는 채팅 그 캐릭으로 가겠습니다. 녹였을 때 처음 나오는 채팅 그걸로 갑니다. 갑니다. 팬분들 말고, 팬분들 부탁을 너무 많이 들어드렸으니까 이제는 팬분들 말고 팬클럽 가입 안 한 분들, 남자 이모티콘 말고, 남자분들 부탁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여자 이모티콘 중에 팬분 아닌 분, 팬 아닌 분. 생각해보니까 너무 제가 조건이 까다로웠네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카 해물린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지. 럼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럼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럼블로 한번 신나는 게임. 제가 진짜 죄송했습니다. 럼블로 신나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럼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 오. 알겠어. 그러면 진짜 마지막 성별 불문. 어? 지위 불문. 첫 채팅에 나온 캐릭터 있는 캐릭으로 갑니다. 고고! 갑니다. 아, 꺄! 개꿀! 좋습니다. 자, 이번 판은 이렇게, 분위기 바꿔야죠. 이번 판은 이렇게, 자, 끝맺음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판, 이번 판, 지금 픽이 잡힌 이번 판에 큐를 한번, 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지가 되면 그 판은 끝난 거예요. 엎어지는 거죠. 화투창 엎었는데, 어떻게 다시 세팅합니까? 그건 안 될 일이야. 자,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에 할 캐릭을 추천을 해주세요. 성별 불문, 지위 불문. 그 캐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잠깐만, 녹일게요. 이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잠깐만. 이거, 잘못됐어. 이거, 여러분께 결정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아니, 다들 팀호 하면은 무조건 팀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투표할 의미가 없지? 안 그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 팀워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얼리고 녹이고 다 팀워 아니야? 립은? 그래 알았다. 또 쭈쭈까까님이 첫 1바 하셨는데 얼마나 또 실망 많으시겠습니까? 립은으로 제가 한번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투표 개표에 의거하여 해물이가 립은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정 안 봐. 리븐 하지마. 아, 많은 분들이 그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칙으로. 자, 민주주의 법칙으로 이번에 진짜 녹였다가 풀고 처음 나오는 그 채팅으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룰루, 룰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룰루, 약속은 지켜줘야 하는 법. 남아이런 중천금이라 했습니다. 룰루로, 룰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로, 룰루. 근데 솔직히 팀워 하는 게 맞겠지? 어? 팀워 하는 게 맞겠지? 왜냐면은 처음부터 팀워였으니까. 내가 머리 굴리다가 럼블하기 싫어서 외면하다가 함정에 빠진 거지 뭐. 팀워 하는 게 맞잖아. 가렌인데 팀워 하실 건가요? 상관없어. 다 이길 수 있어요, 팀워로 잘하면. 팀워 하는 게 맞지. 팀워 하는 게 맞아. 팀워 갈게요.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팀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팀워로. 아이고 해물이 어쩜 이렇게 약속도 잘 지키냐며 별풍선 100개 선물을. 아, 감사합니다. 해물이가 또 시청자와의 약속을, 공약을 지키는 걸 보고 이렇게 진실된 젊은이가 어딨냐며 별풍선 1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근데 팀워 보기 싫다. 진짜 팀워 보기 싫어. 눈 감고 픽할게. 나 진짜 팀워는 내 보기 싫어서 눈 감고.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걱정하지 마. 한 이쯤인데? 이쯤인데? 잠깐만. 이거 눌러보자, 한번. 이거 맞다. 이 소리야. 맞아. 됐다. 아씨! 아, 50이었어! 아씨! 팀워 소리가 나서 팀원 줄 알았는데. 아! 팀워가 보기 싫어서 눈을 감고 했던 나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니. 이런 세상에. 아! 이런 세상에. 죄송합니다. 아,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또 살다 보면 이런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 저를 탓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시오. 따뜻하게 저를 감싸 안으셔서, 네, 따뜻하게 감싸 안으셔서, 해물아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해물아. 그럴 수도 있어.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시오. 지금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0. 제가 특성에 쌍당이 민감한 편이라서 50. 아직 시간 안 됐지? 오케이, 많이 남았구나. 특성을 좀. 역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만. 저한테 있는 거지만 타고난 재능은. 그래도 특성에 타고난 재능은 다르니까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또 방랑자를 올리네. 좋아. 오케이. 좋아. 가자. 폭동. 보기 좋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화합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다시 이렇게 화합해야 되는 때가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제가 불타는 텐미션을 쓸 때,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화합하셔서 추천을 한 번씩 일관되게 지금처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자, 50을 한번 가볼까요? 좋았다. 여러분들 폭동하고 계시니까 해물이가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끼리 재밌게 놀고 계시니까 화장실 좀 다녀올 기회군요.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생!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뭐야, 아직도 하고 계세요? 아, 제가 오줌을 상당히 길게 싸는 편인데 여러분은 더 길게 싸고 계시군요. 여러분들이 화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이유, 제가 진심 어린 사과를 안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티모를 한다고 해놓고 허튼 수작으로 브금을 티모 웃음을 깔아놓고 오공을 픽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해머니가 괜히 그랬습니까? 괜히 그렇겠습니까? 좋은 플레이 보여드리고자 티모로는 도저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슬픈 장면만을 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롤 게임을 보러 온지 멜로 영화를 보러 온지 어떤 친구는 그랬어요 저한테. 지금 만나러 갑니다 보다 더 슬픈 판이 게임에서 볼 줄을 몰랐다며. 그래서 해머니가 여러분께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리고자 오공을 픽을 했습니다. 오공을 픽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하시오. 제가 오공으로 그냥 플레이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플레이해서 좋은 플레이로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해무리가 되겠습니다. 장신구는 여기를 나오면 알아서 사집니다. 노란색으로.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신구 일부러 안 샀습니다. 장신구 채팅으로 도배되게요. 드디어 여러분들 분위기를 전환했군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다른 화제로 관심을 돌리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좋아. 좋아. 제가 다음 판에 탑하면 티모 할게요. 오케이? 제가 다음 판에 탑하면 티모 무조건 티모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티모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티모 하나 못 보여드리겠습니까? 어? 안 해도 됨. 아! 다음 판에 탑하면 티모 할 거야. 막판 할 거잖아. 막판 아니에요. 탑은 오늘 막판이지. 그거 어쩔 수가 없어. 다양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맨날 같은 포지션 하면 사람들이 질려하지. 모든 상황에 대비해. 오케이. 좋아. 야 이거 미니언 누가 빨리 먹기 대회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더 빨리 먹었다. 가렌이 이겼어. 좋아. Q 하나 올려주고. 빠생. 빠생. 전진. 오호. 이번엔 내 타이밍이다 임마. 좋아. 딜교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둔 헤임을 파전 좋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한다. 이거 아 점멸 점화 들었으면은 들어가 봤는데 점화를 안 들어가지고. 길만 알려줘. 좋아. 그것을 생존기로 이용하다니. 좋아. 아, 이 친구가 패시브가 있어가지고 한번 피를 깠을 때 잡아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도망가. 그러면 거리를 좁히면 도망가기 때문에 전멸을 쓰지 않고도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갔다가 아이템 좀 사죠. 제가 라인 밀어놨으니까. 오케이. 몰약 3개 사자. 3개. 3개는 있어야 남자지. 좋아. 고고고! 내가 왔다. 저리 가. 탑에 왕이 귀하나 저또다. 좋아. 폭! 훅! 훅! 좋아. 꽃초선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꼬초선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팬가입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어 방송하시는 분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래. 초선님 감사합니다. 통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제가 통큰 팬클럽 가입 해주신 것에 어울리는 멋진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눈도 깜짝 안 한다.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집에 가나? 짜식이 감히. 끼야! 안 써도 돼 전멸. 쓸걸. 쓸걸. 죽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아, 쓸걸. 아, 쓸걸. 꼭 이래요, 꼭. 가렌이니까 잠깐만 방관 오케이 이거 가 이게 낫겠다 가자 꼬꼬꼬 아 안 죽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퍼블이 먹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아 오늘은 꼬리처럼 보이네 아 옛날에는 진짜 많이 말렸을 때 그때 3킬 8대 했었는데 그땐 이게 똥을 길게 싼 것처럼 보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주민을 했거든 오늘은 다행히 꼬리처럼 보이는 걸 봐서 제가 잘하고 있나 봅니다. 좋아. 와! 와! 야! 아, 좋았다. 탭 신공으로. 아! 살았습니다. 제가 막 탭을 쳤거든요. 역시. 역시 저 친구 룰을 잘 알고 있구만. 야 랩 내가 왜 레벨이 근데 더딘 거야? 내가 왜 랩업이 더 더딘 거야? 내가 이거 더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길 땄는디? 6레벨 카사디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가렌은 잘 못하는 유저거든요? 스왑하실래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제발 안 되나? 넘어가지 않는다. 카사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인가? 좋아. 빨리 6렙 찍어야 돼. 아, 6렙까지 여정이 멀고 험하기만 하구나. 일단 와딩 미아핑 이 정도 안 들어오면은 미아핑 찍어야 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짜식. 일로. 야! 야! 아! 아! 이겼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겼어요 여기서 1분 더 이거 다 먹으면 이블린 와서 나한테 EQ QQ 죽이겠죠? 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운명을요 여기서 적당히 빠집니다 여기서 적당히 빠집니다 좋아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잘했다 아주 잘했어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고 솔직히 빠져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넘나 고민이 많았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 무서워도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 진정한 용기에 다가갔기 때문에 가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깝다. 야! 얘 뭐 같지? 왜 이거 피가 많아? 항상 최고를 추구해. 가렌 잡을까? 아니다. 같이 잡는 게 더 이득이지. 리신님 오셈.
킬 하나 드셈. 오케이 좋았다. 비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생각을 잘 만들었다. 좋아. 이번에 궁도 뜬다. 갱홍 완벽하다. 좋아. 와 좋아 좋아. 와준 게 어디야. 와준 게 와준 것도 고마운데 못 맞췄다고 핍박하면 안될 지어다. 그거는 빡대가리 탑신병자 전형적인 탑신병자야. 모든 상황에 대비해. 좋아. 이야 돌겠지? 여기서 와 딜교 상대가 안된다. 이게 2킬이 났다는 오공의 실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길어져라 여의봉. 저거 먹고 싶다. 눈앞에 보이는 건 대포 미니언이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미니언들이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먹고 싶어 하지마. 난 배가 부르다. 한동안 CS를 먹지 않아도 그동안 먹은 CS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집에 가면 안 된다. 레벨 차이 2 차이 난다. 차! 파! 좋았다. 아, CS를 먹는데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하드 피지컬. 이런 세상에.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안 오셔도 됨. 가렌 잘 못함. 춘천 학생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 허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네 져! 야 너네 져! 아 너네 지는데? 아 야 너네 진짜 너네 져 임마. 아 야 너네 진다니까? 야 임마 그렇지 그래 까고 까야 끼야 끼야. 차 좋아. 플래시로 플래시를 뺐다. 좋았다. 카사딘 게이드 노플 블라디 좋아. 저 핑아 봤습니다. 저 그 정도로 노안이 심한 상태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CS가 먼저였기 때문에 먼저 CS를 먹은거죠. 블라디 왜 저런가요? 전형적인 새가슴 유저죠. 저 친구도 서든어택 할때 500번씩 놀랍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좋아. 와딩 갱을 한번 가볼까? 어 바드는 내가 순삭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와라 제발. 바드야 일로. 오케이. 아씨 알고 있어 자식이. 알고 있는데. 아 까비 까비. 어 저 넘어가면 되잖아. 팟! 샤! 이블린이 있었군요. 어쩐지 바드의 무빙이 예사롭지 않더니. 아우 아 까비 까비. 맞았으면 살았는데. 이블린만 아니었으면 되는 각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들어가는 것도 맞는 각이고 빠지는 것도 맞는 각이지. 운이 안 좋았어. 운이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액땜했다고 생각해. 핑크 하드 하나 사자. 가자 고고고. 어 좋아. 바텀에서 좋았습니다. 베인을 따내는 굉장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루시아님께서 깨굿 114개 79개 좋았다. 가렌이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판 가능성이 있어. 텔 타세요. 제 마음이 탑니다. 텔은 무슨 텔입니까?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텔을 그렇게 낭비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심기일전하여 절치부심해서 절차탕마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내 여정은 이제 시작. 좋아. 아, 있을 것 같아. 없다. 좋아. 내려가야지. 따라오지? 이렇게 이렇게 동선 낭비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딱 여기다 핑크하트 딱 해주고 좋았어.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 게 헛걸음이 안 되게 하려면 와드라도 박아줘서 이유를 만들어야 돼. 좋았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 가렌이 이제 여기서 딱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무 발동. 좋았다. 역시 요무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이 맛에 요무를 사죠.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차! 좋아. 너 임마 죽을 수밖에 없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촤 뒤로 빠진 다음에 여기서 오케이. 야야야야 무리하지 말지. 어 안돼. 아호 좋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훈훈하네요, 훈훈해요. 바드가 왜? 아니 이 자식이 장난하나? 아니 이 자식이 지금. 나도 같이 가면 되지. 너만 가냐? 이 자식 안 돼. 꺄! 한 번만, 한 번만. 아 씨. 아, 저 잡으려면 나도 죽어야 돼. 안 돼. 내 목숨이 바 차. 여기 지롱. 아! 아 씨. 아, 바드의 마수에 깊이 빠져버린 해물파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시 심기일전하여 절치부심하여 와신상담하여 적을 절차탕마하도록 하겠습니다. 1175원. 오케이, 이건 이동속도가 중요하다. 신속의 장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사야돼. 체력은 국력이야. 체력이 필요하다. 가자. 좋아. 나 텔도 있어. 우리팀 잘한다. 아나 루시안이네. 잘 좀 해요 형. 진짜 못하시네. 너 루시안이라고? 이 녀석이? 여기에서만큼은 내가 딜량 전세계 1등도 할 수 있어. 조심해 루시안. 알았어? 게임에선 네가 잘하지만 방송에선 내가 잘해. 양날도끼 안 가면 루시안에게 똑같아 맞습니다. 가렌에게 똑같아 맞아요. 자! 하! 여기서 뒤로 빠져주는 센스. 잠시 뒤로 빠진 다음에 이쯤에서 우리 팀이 안 오는 게 보이면 빠지자. 좋아. 일단 베인 하나 땄습니다. 야 이거 루시안, 루시안, 오, 루시안. 궁 있잖아 너, 루시안. 시아나 궁을 써. 없구나. 아 시아니가 궁이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저 개피들 먹고 싶어 죽겠네. 으아 키보드 위로 침이 뚝뚝 떨어진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와드 난 걸렸어. 난 안 될 거야. 그렇다면 너도 발견하면 내가 여기서 큐를 피한 뒤. 베인이 왔다. 베인이 왔다. 베인은 개피 아니야. 베인은 풀피. 아씨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어떡하지? 아, 근데 2피로 가는 건 가렌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거야. 더 어려운 일 없어? 가렌에게 바위개가 되어서는 안 돼. 집에 가야 돼. 어, 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가자, 가자, 가. 잘해야 돼. 이거, 이거 진짜 여기서. 이야! 개피! 야! 쟤는, 쟤는, 쟤는. 아! 이야! 잡아, 잡아, 어그로 가자! 아! 내 머리! 됐다. 궁을 뺐기 때문에 우리 팀은 죽을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좋았다. 상당한 이득이지. 나의 죽음이라 슬퍼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상당한 이득이야. 어시도 3개나 주었으니까.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좋아. 상당한 이득이야. 우리가 먹은 어시의 개수를 생각해봐. 삼켄치? 용은 거기까진 깊이 들어가지마. 좋아.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탐켄치. 바람의 드래곤은 노동력 낭비야. 노동력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알겠어? 시급 4,300원 정도라고. 저거는 가성비가 떨어지지. 어? 조심하자 조심하자. 아 레벨이 10이야 와! 슈퍼맨이야! 오! 미니언을 얼려주셨네. 개굿. 궁 11 됐다. 이것만 밀면 한타 바로 걸 수 있는데. 밀어버려! 야 원거리 딜러들아 밀어버려! 차! 차! 전멸 날렸지! 안녕! 이렇게 전멸을 써야 되는 타이밍에는 같이 전멸을 빠지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걸 유도내신다면 쌍당한 이득입니다. 좋아. 핑카드 받고 집에 가자. 나테론. 한타를 지긴 왜 줘? 한 명 죽는데 무슨 한 명 죽었는데 무슨 한타를 줘? 이건 그냥 작전상 후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 졌는데 막 어? 우린 한타 졌어. 다음 한타도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법. 타워 막아! 타워 막아! 끼야! 끼야! 집으로 가고! 빠지고! 간다! 간다! 뻥이야! 어어! 어어! 더블로 더블로 막 눌러! 짜자자자자자자자! 어차피 난 죽은 목숨! 아씨! 아씨! 이를 쓸 줄이야. 아 똑똑한데? 마무리 지어 뚱땡이! 야! 좋았다 좋았다. 우리의 피해가 최소화되었다. 좋았다. 뚱땡이 잡았으면 됐어. 좋았어. 이거 이번에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고 한탄하고 있겠지만 해물이는 여기서 실망하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번에 기회가 오기 때문에 바로 지금입니다. 이블린이 지금 레드를 먹으러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빗줄기는 이블린에게 지금 통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블린을 자를 수 있는 저의 찬스. 레드부터 먹어주시고 자 와!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그 의지가 가지고 온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좋아 좋아.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한번 더 밀자. 한번 더 밀자. 일단 이블린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에도 까불어도 되겠어. 항상 좋아. 1200원 집에 가서 아템 사자. 콜필드의 전투망치. 콜필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는 우락부락한 근육 뒤에 숨겨진 푸근한 미소가 멋진 남자였습니다.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6300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보시는 업버튼 있거든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군의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하나만! 좋았다. 가장 비싼 거를 먹고 다시금 미소가 번집니다. 대기. 아, 제가 템이 이렇게 많이 안 나면 안 나왔냐면요. 사실 돈은 누구보다 많이 벌었는데 핑크 와드를 진짜 많이 했어요. 시야가 중요하잖아요. 화염 드래곤이다. 이번 한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와, 대기. 아, 씨! 아니 말을 거. 아, 이런 세상에. 아, 이런 세상에 부시에 숨어 있었는데. 딜! 좋아! 응원합시다!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오공님? 아, 아쉽네요. 저만 잘했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다음엔 더욱더 긴장하고 세심하게 플레이하겠습니다. 좋아. 부금 틀다 죽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어휴,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어서 저리 나가세요. 어, 용가리 우리가 먹었어. 좋아! 화염 드래곤을 좋아염? 좋아, 잘했다.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친구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너희들이 채워주는구나. 나의 전우들이여. 좋아, 한라인 더 밀까? 아니야, 집에 가. 꼭 한라인 더 밀려다가 잘못되더라고. 그럼 한라인을 덜 민다면 잘못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좋아, 언제나 최고지. 가자, 고고고.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진짜 W 겁나 못쓰시네요. W는 조금 야하게 생겨서 누르기가 좀 그래요. 진짜예요. 순수한 사람들은 다들 공감하실 듯. 가자! 차! 여기서 쥬앗! 끼앗! 좋았다. 베인을 깎기 때문에 우리 팀이 상당한 이득을 준 상황. 여기서 우리 신이 저 마무리 해준다면 상당한 개이득. 친구들 한 명 교환해서 우리 두 명 잡았어. 오케이, 카사드임 전멸 개굿. 우리 루시안 없어. 우리가 네 명 살아있지만 한 명이 없는 상태야. 적들은 못 이겨. 왜냐면 우리 서포터가 포함되어 있고 적팀은 가렌이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적팀은 잡을 수 없어. 빠져. 아, 뱃속에 왜 넣어? 아하, 안 돼. 그럼 죽는단 말이야. 빠져. 간다. 고! 간다. 차! 촤촤! 파촤! 야! 이제 시작이야. 좋아, 2차 타를 밀자. 예스, 체크다!
싸울 수 있어! 야! 여기서 가보이! 야! 아! 아! 좋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토지! 그것이 나를 살렸다! 좋아! 누군가 나에게 네가 어떻게 살아서 나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토지라 말하리! 아! 가진 바 모든 자원과 재능을 이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일단 집으로 가서 아템을 사야겠군. 적팀의 AP가 엄청나게 많아. 그렇다면 아템은 결정돼 있지. 벤스의 장막. 벤스의 장막을 간다. 가자. 고고고. 이제 시작이야. 좋아.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갔어. 이러다가 다시금 실버를 볼 수도 있겠어.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곳엔 다시 가서는 안 돼.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돼. 내가 군대는 다시 가도 실버는 절대 다시 안 가. 그 정도야. 그 정도라고. 왜냐? 군대선 2년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실버선 3년을 지냈어. 절대 다시 가서는 안 된다. 나에게 충분한 이유와 야! 좋아. 절대 가면 안 돼. 나에게 충분한 명분이 있어. 절대로 실버에 가선 안 된다.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몰라. 절대 안 돼. 살아생전에 다시 못 올라올 수도 있다. 절대 안 돼. 좋아. 오호호. 어느샌가 쿠키를 난 해놓은 버전. 이런 세상에. 안 돼. 오버하지 마. 저 부시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싸따 베이비님 감사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겠지? 카사딘이니까? 오케이. 카사딘 걱정하면 안 돼. 차! 자! 차! 야! 차! 여기 찌롱! 딱이몽약 2개! 이런 세상에 우리 팀 3명이 모두 다 죽었다. 아 세상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또다시 위기에 빠진 해물파전 팀. 이 위기를 어떻게. 들어가! 니가 들어가! 움직여 임마! 저 친구는 움직이지 못하는군. 30원? 좋았어. 실수에서 배우는 법칙. 좋아. 항상 최고를 추구해. 안 돼, 지면 안 돼. 얘들아. 좋아. 오히려 근데 미드 억제기가 30분에 빨리 밀리면 좋아요. 왜냐면 미드에 슈퍼 미니언이 모이기 때문에 슈퍼 미니언을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와서 잡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미드 합류가 원활해지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때는 억제기 한 개 밀린 팀이 더 유리해요. 실버 골드에서는 훨씬 유리해져. 저 친구들 지금 실수한 거야. 억제기는 두 개를 한꺼번에 밀지 않은 이상 30분에 절대 밀어서는 안 되는데 바보 같은 녀석들. 좋아. 야, 너 잘리면 안 돼! 야! 야, 임마! 잘리면 안 된다니까! 에이씨! 탄타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인가? 탄력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 일단은 이게 그런 게 있어.
일단은 루시안이 딜을 넣기가 너무 불편해. 왜냐? 다 탱커야, 다. 베인 제약은 다 탱커야. 다 딜 탱이라서 딜 넣기가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리신이 유통기한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으로선 리신이 해줄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리는 것 같아. 계속 팀의 운영에 당하는 것 같아.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는 법이요. 근데 그 소산할 구멍이 작아가지고 내 몸이 안 들어가. 이런 세상에.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기념을 무너뜨려라! 적관 의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쟤를 아무리 쳐도 우리 손만 아플 뿐이야. 난 언제나 최고지. 이거 바론 가는 거 아니야? 적 바론 가는 거 아니야? 슬슬 슬슬 가보자. 베인이 어그로 끌고 바론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 네 명이 충분히 먹어지니까. 잘 있군, 짜식. 힘내, 바론아.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돼. 적팀을 무찌르려면. 짜식이, 짜식이 장난하나. 짜식이. 모든 상황에 대비해. 감히, 정글러 따위가. 탑라이너 50님에게. 좋아. 아, 그거 방템이라 그래요, 이블린이. 방템이라서 잘 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 그냥 몸빵만 센 투명한 녀석에 불과해. 아이고, 크게 빗나가다니. 아이고. 오, 카사딘 개굿.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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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바론. 바론 이걸 간단 말이야. 바론을 정글로 없다고 너무 무식하게 바론 가는 거 아니야? 어, 개삐였어. 이런 세상에 개굿. 나는 살았어. 오케이. 따! 샥! 팍팍! 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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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타도 이겼습니다. 어그로 잘 끌었어요, 해물이. 좋아 좋아. 이거 2차 타워 밀어버려. 2차 타워, 2차 타워. 몸 대 매기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 이번엔 사디니가 해. 사디니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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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번엔 시안이 티티 도망가. 아, 이게 지금 이니시엘링을 강화하려면은 망자의 갑옷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간 다음에 얘네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으면 란두인을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을 하지? 어차피 이니시는 전멸로 타야 되니까 망자의 갑옷보다는 란두인을 가서 터트리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베인이 느려지니까. 가갑을 가면 안 돼요. 지금 가갑을 가면 베인 못 잡아. 가갑을 가는 것보다 지금은 란두인 하나 간 다음에 가갑을 가줘야 돼. 왜냐면은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체력을 먼저 올리고 방어력도 올린 다음에 가갑을 가야 가갑의 효과가 최대한이 되기 때문에 란두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갑을 가야 돼요. 오케이? 어! 타야 돼! 가! 자, 란두이! 자! 넌 이미 죽었어, 임마! 좋아, 좋아, 억쟁이! 이런 세상에, 이래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골드인가? 이거 우리가 한타 왜 이기는 거, 갑자기 또?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가 자꾸 한타를 왜 이기는 거야? 아깐 그렇게 밀리더니.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 좋아! 바론을 먹어서 그래요. 그렇군. 바론 때문이었군. 쌍댕이.
아 이놈의 미니언들 뭐하는 거요? 빨리 미니언들아 친구들아 좋아 누구들이 이렇게 강해? 오 이게 웬 떡이야? 차 이들은 여기서 차다 좋아 와드 공격이다 좋아 머리통에 와드가 꽂힌 착취 현상으로 바드의 멘탈이 조금 더 깨졌다 착 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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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핫 W 네가 마무리해 가사딕 좋아 역시 끝내 요무 발동 좋아 끝내 오케이 찬 야 좋아 아 좋아 역시 한타의 지배자 가렌 아니겠습니까 아 가렌이란다 한타의 지배자 오공 아니겠습니까 좋아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21점이라는 높은 포인트를 획득한 해물파전 아 다음 판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다들 이거 적팀이겠구만 욕하는 거 보니까 병신새끼 진 적팀이 잘하던데 패배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욕했기 때문 욕쟁이들 캬캬캬캬캬캬캬 좋았어 두 번 상처받아라 좋았어